이 비하인드 스토리 있었는데 한번 공유하고 싶다. 뭐든 상관없거든요. 너무 추웠다거나, 너무 오싹한 일이 있었다거나. 네, 조혜경 저 선생님. 있어요. 방금 되게 무섭게 아, 얘기한 거. 소환되셨네. 아니, 무서운 건 아니고. 저 나온 산탈 방문 편에서 전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근데 현장에서 아직 그분이 캐스팅은 안 됐다고 하시길래 저는 전 남편이 이런 남자일 것 같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감독님이, 아, 이런 느낌요? 저런 느낌요? 그래서 해보이시더라고요. 이런 돈으로요? 저런 돈으로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러다가 본인이 하셨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윤종훈인데 윤종훈 쓰레기. 쓰레기를 제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예,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 연기, 전 네. 남편 목소리 연기가 감독님이에요. 아니 네. 감독님 그럼 배우로서도 지금 참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초등길로도 또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음악 감독도 제가 이번에 해서 뭐 여러 가지 음악들도 제가 이번에 했었습니다. 네. 우리 배우이자 감독이자 음악 감독이신 최병길 배우님과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많이 불러주십시오.